웃겨. 한강문화산업대학교가 주최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중범의 웹툰스쿨 방과 후 활동 그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 작가 이중범입니다. 네. 저는 홍란지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중간에 아니요. 네, 오프닝 빠졌어요. 오프닝 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 그쵸. 솔직하게 맞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오프닝 안 썼습니다. 매화 쓰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잘하셨습니다. 괜찮겠죠? 그럼요. 옛날에 어떤 교집합이라는 팟캐스트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오프닝을 쓰다가 안 쓰면 전원이 되게 깔깔거리며 놀렸던 기억이 나요. 아. 게으르구만. 귀찮구만 이러면서. 그럼 니네가 쓰라고! 오프닝을 제가 예전에 EBS에서 라디오 웹툰을 했을 때. 네. 매일 녹음이거든요. 매일 생방. 녹음도 아니었어요. 생방이었어요. 대박. 근데 매일이었어요. 근데 신청도 좋겠다. 월화수목금이었어요. 근데 그 매일 생방의 매일 오프닝을 생방. 쓰는 일이 되게 즐거웠거든요. 아, 정말요?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때 즐거움을 다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하시다. 아, 왜냐면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라디오들 중에서 유희열 씨가 했던 전설적인 라천. 라디오 천국 라디오 천국 PD님이 저하고 친구야. 되게 친한 형이에요. 네. 같이 밴드 한 10년 하고. 근데 그 형님 말, 유희열 씨의 대본에는 코너 이름밖에 없대요. 대박. 모든 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인데 너무 잘하는 거죠. 근데 그게 저는 너무 멋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대단하시다. 당시 저도 대본에 오프닝만 쓰고 나머지는 다 비워놨었거든요. 근데 오프닝은 그나마 매일매일 의무라서 썼는데 그때에 되게 즐거웠지만 그때 제 어떤 그 오프닝 원고의 즐거움을 전부 쓴 게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그 웹툰 스쿨에서 오프닝을 언제까지 쓸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고민이지만 궁극의 플롯은 쓰려고요. 네. 근데 방과후 활동은 모르겠어요. 근데 힘이 빠지면 네. 이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데는 좀 문제가 생기니까. 아니, 지속 가능성. 네, 그걸 봐야죠. 그렇죠. 네. 지속 가능성이 저에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예를 들면 연애를 한다. 그럼요. 제 아내가 아직도 저를 욕하는 게 네. 연애 초반에 제가 너무 못해줬다 이거죠. 그때마다 저는 연애 초반에 환심 살라고 되게 잘해주고 뒤로 갈수록 잡은 고기 취급하는 게 좋냐. 뒤로 갈수록 잘해주는 게 좋냐. 뒤로 갈수록 잘해주는 건 또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아내님께서. 둘 다 잘해요, 지금. 여기서 또 누가 그렇게 구분을 해. 남일이라고 막말한다. 네. 맞는 말이죠. 네. 맞는 말인데. 둘 다 잘해야지. 제가 그 과거로 바꿀 순 없으니까. 아, 제가 연재 중에 만났거든요. 아. 주간 마감할 때 만나서. 힘드셨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언제나 그 얘기해요. 연애의 지속 가능성은 내가 나의 한계 이상으로 무리해서 잘해주지 않는 것이다. 이게 나이 드셔서 만나셨나요, 혹시? 아내는 어렵고요. 이거 봐. 왜요? 이러신다니까. 왜요? 여러분, 나이 많은 남자 만나시면 안 돼요. 저렇게 열정이 식은 상태로.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잡기 전에도 저런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정말 사랑했고, 제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사랑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아, 그리고 저는 나이 어린 걸 모르고 네. 만났습니다, 참고로. 나이가 네, 저에게 네. 중요해. 니에니에 하지 마요. 나 그 니에니에 만든 사람 너무 싫어. 그럼 뉘에뉘에? 아, 너무 싫어. 하지 마세요. 최근 근황을 네. 말씀드리기 전에요. 제가 근황이 진짜 없어졌어요. 제 근황 뭐가 있나요? 홍란지 선생님 근황은 제가 알죠. 조만간 얼마 전에 폭발. 저 그거 세 가지나 네. 했는데 네. 한 가지만 살리고 두 가지 지우려고요. 뭘요?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거요? 말할 수 없고요. 아, 설마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요? 몇 달 후에 방송될 롱터뷰에 네. 나올? 네. 저 여러분 저희가 연말까지 방송될 롱터뷰를 거의 다 녹음을 미리 해놨는데요. 그 호랑 작가가 롱터뷰에 나올 예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편의 오프닝을 주목하세요. 홍란지 선생님의 흑역사가 다 나오는데요. 그거 편집 안 돼요. 아마 진짜 몇 년을 제가 입을 킥을 하며. 아니, 왜요? 그럴 수 있죠. 아니, 뭐, 그 정도 흑역사,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 티저 광고입니다. 아, 네. 롱터뷰 호랑편의 오프닝.
갑자기 흑역사를 줄줄줄 말씀하셔서 왜 그랬을까? 몹시 행복했다 그랬죠? 술 마셨나요, 저? 정신을 놓고 녹음을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죠. 아, 참. 이번에는 이종범 작가님 흑역사 한번 들어보죠. 제 흑역사요? 별거 없습니다. 저는 흑역사를 되게 네. 이게 저하고 홍쌤의 차이예요. 저는 제 흑역사를 애틋하게 바라봅니다. 아니, 정말요? 예, 예, 정말요. 왜 애틋해? 그때 자기 연민이구나. 아니죠. 자기 네. 긍정, 인정. 아, 그때의 나는 그랬구나. 어렸구나. 예를 들면 어른이 못 되었었구나. 그쵸, 그쵸, 그쵸. 20대 때의 저의 뭐 가장 유명한 흑역사 몇 개 있죠. 네. 만화가가 너무 만화가가 됐죠. 됐어요. 데뷔하고 데뷔했는데 내가 만화가가 맞나라는 생각을 해서 너무 만화가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네. 온갖 종류의 그 아시죠? 옛날 극장 앞에 그 샌드위치맨 아세요? 앞뒤로 플랜카드 붙이고 다니는 아, 네네네네. 그런 짓을 했어요. 어떤 거냐면 어머, 나는 만화가다. 얘기 안 해도 진짜 창피하려고 나는 만화가다라는 걸 너무 내가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명함을 일단 파가지고 아 진짜 멋있는 글귀 그리고 그 목걸이를 만들었어요. 무슨... 펜촉 목걸이. 펜촉 목걸이를 만들었대. 제 펜촉. 제가 펜촉을 막 깎아갖고 막 이름 쓰고 줄을 꿰가지고 이렇게 펜촉으로 된 목걸이를 걸고 다녔어요. 진짜 대단하시다. 아, 짱이죠. 진짜 저는 그때 저를 생각하면 와. 그때 저를 처음 만난 동료들이 지금 다 지인이에요. 네. 그분들의 개꿀잼. 술만 먹으면 놀리는. 저는 그걸 긍정합니다. 아, 나 그때 내가 되게 무서웠구나. 만화가로 인정받고 싶었구나. 야, 진짜. 얼마나 진짜 그게 염원이셨으면. 그러니까요. 나는 만화가다. 아티스트다. 네. 근데 이제 작품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독자분들이 좀 늘어나니까 네. 신기할 정도로 제가 목걸이도 안 걸고 명함도 안 갖고 다니고. 그 목걸이 어디 있어요 여기? 그 아직도 보면서 잊지 않으려고. 지금 신티크 펜 메고 다니셔야죠. 아 신티크 펜 귀에 꽂고 다닐까? 아 놀려주지도 않아. 너무 긍정하셔. 저는 저의 그 어린 시절의 흑역사를 두 팔로 안았어요. 그럴 수 있죠. 무섭잖아요. 그렇네요. 저는, 귀여우셨네요. 네. 네. 아 그때 진짜 무서웠구나. 토닥토닥 해주고 지금 만약 제 앞에 20대 중반의 이종범이 서 있다. 아구차. 아, 이게 아니고, 이게 갑자기 본질 나네? 아구창이 아니라, 이렇게 어깨 동무를 해주고. 어깨 동무에서 살짝 목걸이. 헤드락, 헤드락으로. 아 잠깐만, 눈물이 갑자기 나네. 아, 그. 진짜 재밌네요. 그 목걸이 아직도 갖고 있어요. 잊지 않는다고. 너가 인정받지 못했을 때 불안했던 증거다. 이렇게 전 저의 흑역사를 일부러 박제했어요. 네. 제가 에세이로도 쓰고, 녹음할 때도 박제하고, 주변에서 놀리면 흐뭇하게 웃으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술 먹다가 이제 동료 작가들이, 뭐, 예를 들면 뭐, 박재수 이런 놈들이 네. 술 먹다가, 너 그때 뭐 깔깔깔 이렇게 하면은 나는 이제, 지금 제가 나를 놀리는 게 아니라, 나와 제가 과거의 나를 앞에 놓고 같이 놀리고 있어. 흐뭇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그래, 뭐. 저 그렇게 합니다. 근데 홍남진 선생님 흑역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왜요? 저도 남들에게 위안을 줘요. 아, 그렇죠. 저 너무 위안받았어요. 아직 그 당시에 홍남진 선생님을 스스로 네. 두 팔로 앉지 못했죠? 두 팔로 거칠게 거칠게 밀치시던데요? 두 팔로 안아야 하나. 아, 미치겠다. 이불로 막 덮어버리시더라고요. 아니에요. 뭐 네. 근데 저도 스스로가 웃겨요. 그런 짓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왜 항상 그렇게 실수를 할까? 뭐 이런 왜 그때 그 생각을 했을까? 그 갯모해 아니에요? 아, 그 갯모해입니까? 제가 최근에 홍란희 네. 선생님에 대한 제3자의 평을 인상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아, 네.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차가웠대요. 또렷하고 그 포토샵으로 치면 네. 샤픈을 몇 번 건 것처럼 이렇게 또렷하게 실루엣이 딱 떨어지고 이 사람은 뭔가 자신이 맡은 일 하고 있는 일을 잘할 것이다. 또렷하게. 나 그 녹음분 없을까? 아까 그 갯모해라니까요. 그럼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들으시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아 근데 그분도 실체는 이제 아셨더라고요. 근데 외모가 이미지 분위기가 그런데 네. 갯모해가 있다. 아 막 넘어지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 오늘도 맨날 그러진 않고요. 근황이 없는 차에 잘 됐네요. 우리
그 흑역사 고백편이 곧 나오는데요. 그 티저 광고로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해봤고요. 네. 녹음도 잘 되나 이거? 자 방과 아 근황 그래서 근황 없어요? 근황이 없네요. 아 우리 부산 갔던 거? 아 부산 네, 왜 갔다 부산. 오셨나요? 부산에 웹툰 작가 협회 설명회가 있었죠. 그렇죠. 한국 네. 웹툰 작가 협회가 드디어 발족을 했습니다. 네. 3개월 반 전에 발족을 했고 최근에 이제 부천에서 서울 지역 설명회 한번 네. 부산 센텀 시티 그쪽에서 네. 아, 이름 뭐 들을 말할 웹툰, 때마다 재밌어. 웹툰 센터? 글로벌 웹툰 센터. 센터. 부산에 네. 그런 게 생겼죠. 네.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네. 부산에 계신 작가님들, 부산 경남 지역과 그쪽에 계신 작가님들을 네. 위해서 그쪽에 설명회를 최근에 했습니다. 네. 저 너무 놀랐어요. 정말요? 네. 네. 부산에 친한 동료 형님 작가들은 많았는데 네. 그 지역 자체에 이런 웹툰 센터가 있다. 그리고 그곳을 중심으로 뭉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배민기 작가님이라고 아, 되게 멋있게 예. 생기신 분 계시거든요. 예. 그분이 바도 하나 갖고 운영하고 있어요. 우와 멋지시다. 근데 그 바에 그 작가님들이 모여갖고 술을 예. 드시는데 우와. 그럼 내가 딱 들어가서 갔어요. 근데 예. 그럼 이 가게 안에 모두 다 만화가예요. 그랬더니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와 너무 멋지다. 내가 상상하던 아지트. 예, 진짜. 그런 곳이 부산에 있습니다 여러분. 와, 아. 대단하시다. 네. 그래서 간만에 그 설명을 하면서 갔다 왔는데 네. 부산 웹툰, 아 부산이래. 한국 웹툰 작가 협회. 네네. 웹툰 작가들의 그 불공정 계약, 뭐 거지 같은 계약서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관리하고, 네. 뭐 문제가 있으면 변호사 출동 이런 거 네. 시키고요. 그다음에 작가들 복지, 네. 뭐 상담 치료나 뭐 뭐가 있죠 또 고려 문제, 명절 유세, 여러 가지 그 복지 이슈에 대해서 협회 차원에서 뭐 하자. 지금 이제 직업으로 웹툰 작가를 갖겠다 혹은 가지고 있다 하시는 네. 분들을 대변하기 위한 네. 협회가 생겼습니다. 협회가 좀 많아서 사람들이 되게 막 뭐 헷갈리네. 왜 이렇게 협회가 많네. 맞아요. 헷갈리실 것 같아요. 원래 네. 협회가요. 중간에 이렇게 좀 이렇게 여러 협회가 생기는 시기가 있고요. 네. 잘 흔들어서 필요한 협회가 남거나 혹은 네. 합쳐지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보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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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웹툰 작가를 직업으로 꿈꾸시는 분들은 염두에 두세요. 네. 여러분이 뭔가 불합리한 일을 당하면 협회가 있다는 것을. 네. 네. 자, 홍보 끝났죠? 네. 끝났습니다. 네, 계좌번호 불러야지. 협회에서 상조해야 돼 진짜. 네, 웹툰 작가 협회에 많은 가입 부탁드려요 작가분들. 네, 우리가 같이 지금 방과후 활동해서 고민을 나누는 것처럼 네. 그 안에서 많은 공유를 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 설명회에 오신 분들이 네, 질문을 하시는데 네. 질의응답 시간이 됐어요. 근데 손을 들면서 되게 슬픈 자기소개를 최근에 어디서 연재 잘린 뭐 네. 누굽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당한 부당한 일을 하나씩 말씀하시는데. 아, 진행하다 울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런 자리가, 그러니까 많이 모일 수 있는 자리를 꼭 마련 다시 한번 해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러니까요. 라고 깨달았어요. 네. 방과후 활동도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네네. 여러분들의 고민, 번뇌, 번민, 뭐 그런 것들을 보내주시면요, 제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읽으면서 공유를 할게요. 네. 자. 아, 근황과 홍보를 끝냈고요. 네. 지금부터 방과후 활동 다섯 번째 시간 어떤 사연이 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과후 고민 활동. 네, 어떤 사연이 와 있죠? 네, 윤효준 씨의 사연이 와 있습니다. 메일로 예, 메일로 보내 주셨는데요. 이분 그 아이디가 네. 이메일 패닉 몽크 그렇네요. 패닉에 빠진 몽크. 몽크가 이제 그죠? 게임에서. 그 뭐라 그러죠? 수도승 전사. 그렇군요. 몽크 캐릭터를 주로 하시는군요. 네. 네,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저는 만화가 지망생 남성입니다. 어쩌다가 팟캐스트에서 만화 관련 방송을 찾다가 작가님들의 방송을 들었습니다. 어교부터 어떤 교집합이죠? 이종범 작가님의 방송을 쫓고 있네요. 항상 잘 듣고 힘을 받고 있습니다. 방향은 잃었을 때 항상 지난 방송들을 들으며 다른 작가님들도 데뷔 전에 엄청나게 힘든 시기를 지나왔구나. 저도 이 시기를 잘 이겨내면 작가님들처럼 데뷔해서 꿈을 이뤄낼 수 있겠구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너무 힘이 들어서 메일을 보내봅니다. 우선 전 나이가 많습니다. 36살이면 꿈보다 현실에 맞춰 살아가야 할 나이죠. 그런데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에 지금은 외주로 일러스트 작업을 간간히 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게다가 얼마 전엔 프랑스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해서 오랫동안 만났던 친구와 결혼도 했습니다. 낯선 한국의 분위기에 결혼까지 하니 현실을 더 버티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자꾸만 드네요. 잘 이겨내서 롱터뷰에 출연하면 정말 좋겠네요. 건강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복한 방송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아,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결혼 축하드립니다. 프랑스 유학을 하셨군요. 그리고 결혼도 하셨고요. 오랫동안 만난 친구랑 결혼도 하셨고. 참 좋은 일들 많이 있으셨는데, 이 사연을 처음에 읽고 제가 가슴이 턱 막히면서 일단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나이가 36살인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도 비슷하게 느꼈어요.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실까 그런 심정이 그래서도 느껴져서 많이 고민하시고 계시겠구나. 아마도 효준님 말고도 되게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면서 이 방송을 들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웹툰 작가 그 전부터 만화가 다 꿈을 꾸고 있었는데 나이는 어떤 사람은 20대 후반, 30대 초반, 중반 이렇게 가면서 나름대로 각자 버티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청강대학교에서 만나고 제일 놀랐던 건 학생들을 만나고 20대 중반인데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게 하나.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29살, 8살에 데뷔를 해서 늦었는데 그 당시도 웹툰 작가들 초기에 데뷔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어요. 네, 친한 동생들, 동료 작가들이 다 20대 초반, 중반이었고 전 좀 늦었죠. 그럴 때마다 맨날 주변에서 뭐 많이 듣던, 제일 많이 듣는 말들이 야, 너 뭐 심야식당 작가 봐라. 50대에 데뷔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거 귀에 안 들어오잖아요. 네, 그쵸. 그 사람은 뭐 선생님이었다며. 직업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런 식으로 도움이 안 될 이유를 찾죠. 조언을 보통 들으면. 왜냐면 내가 지금 힘든 이유를 당신이 100% 알 리가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 효준님을 비롯한 어떤 청취자분들께 늦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종류의 말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자기가 늦었다고 느끼면 초조할 거고요. 그리고 그 초조함은 옆에서 너 안 늦었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란 말을 아무리 해준다고 해서 그 초조함이나 두려움이 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걸 저는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거랑 별개로 이런 생각은 많이 듭니다. 어린 작가들, 젊은 작가들, 나이 많은 작가들, 이런 나이를 가지고 작가를 얘기하는 게 어느 시점에서 되게 무의미해진 이유가 저는 제 나이 기준으로 더 어린 작가들 작품 때문에 맨날 울고 웃거든요. 근데 저보다 만화를 두 배, 세 배 오래 그린 작가님들 만화를 보고 하품을 할 때도 있어요. 만화가가 언제 되느냐보다 중요한, 훨씬 중요한 게 자꾸 확인이 돼요. 만화를 그릴 때마다 내가 작년에 나보다 잘 그리나? 만화를 얼마나 그려왔고 언제 데뷔했고 이런 것이 과연 가장 중요할까라는 질문을 자꾸 하게 돼요. 그래서 약간 근본적인 단계에서 빠른 데뷔가 과연 좋을까, 느린 데뷔가 과연 나쁠까, 이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게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한 가지 데뷔 시점이 늦는다고 해서 뭐 만화를 못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요. 이건 분명히 현실의 벽이죠. 늦게 데뷔를 하면 할수록 직업을 안정감 있게 가지게 되는 시점이 밀리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돈의 문제가 있다. 이건 누구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이 문제는 저는 뭐 어떻게 윤색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분 분명히 힘드실 거고 외주로 일러스트 작업 간간히 하시면서 버틴다 하셨는데 신혼 때 필요한 많은 것들 하기에 버거우실 수 있어요. 그 부분 저는 되게 함부로 걱정하거나 함부로 응원을 하고 싶 진 않아요. 그럴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건 생각합니다. 데뷔를 앞두고 계신 분이 나이랑 무관하게 그냥 이거는 저는 나이 많은 데뷔 준비생 이렇게 안 보고 싶고 그냥 데뷔 준비생으로 보고 싶은데 효준님 이거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조언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제 입장 정보인데 데뷔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제일 많이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가 데뷔하는데 필요한 어떤 항목이 있다. 그 목록이 있고 그 항목을 내가 전부 다 클리어하면 데뷔가 된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이를테면 뭐 어느 정도 이상의 스토리 능력,
어느 정도 이상의 그림 능력,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상의 네. 뭐 작품 숫자. 네, 뭐 대학 졸업. 그렇죠. 대학교 네. 졸업, 전공생이어야 되나 뭐 자격들 네. 이런 수많은 항목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요. 그거를 클리어하기 전에 데뷔가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저는 그 항목의 허상에서 나오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항목은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가 있다면 원고를 제안할 수 있는 원고. 네. 제안할 수 있는 원고. 내가 그린 네. 만화가 있을 뿐이죠. 실제로 조금 요즘 내가 느끼는 건 당장 일단 데뷔를 하게 만들어줄 만한 매체는 많습니다. 네. 매체들도 작가를 원해요. 네. 근데 작가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명확한 매체가 있거나 아까 얘기한 항목이 있거나 그래서 데뷔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이건 제 입장입니다. 네.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당장 작가가 될 수 있게 해주는 매체 어딘가에서건 일단 연재를 시작하면 작가가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매체 연재를 끝낼 때마다 실력이 쭉쭉 느는 것 같아요. 그렇게 차기작 차차기작을 가면서 매체를 옮겨가는 게 가끔은 더 빠를 때도 있다. 네. 처음부터 네이버 레진 다음 딱 정해놓고 저슈툰 정해놓고 가는 것보다 일단 당장 내가 독자를 만날 수 있는 곳에서 거지 같은 작품으로 연재를 하자. 첫 작품은 거지 같을 수밖에 없어. 이러면서 이제 일단 하는 거죠. 아 이것도 너무 꼰대 같나? 아니에요. 그게 중요할 수도 있죠. 네. 데뷔작부터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실 것 같아요. 네. 가장 제가 경계하는 허상의 단어가 네. 혜성 같은 등장, 천재 신인의 탄생. 이 두 마디입니다. 네. 그런 건 있을 않죠. 수가 없어요. 아니, 네. 가끔 있죠? 가끔 있지만. 하지만 내 얘기는 않습니다. 아니야.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거지 같은 데뷔작과 어떤 그, 기어가는 신인 시절. 이거를 우회하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일단 한번 초구를 던져보시길 조심스럽게 권해보고요. 네. 수많은 작가님들의 다양한 데뷔관이 있지만 저의 관은 이렇습니다. 일단 업계 안으로 뛰어들면 지옥을 맛볼 것이며 빨리 헤칠 것이다. 헤쳐나갈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데뷔할 수 없는 작가가 되어선 안 되는 이유를 열심히 찾습니다. 아직 작가가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정말 열심히 찾아서 맞는 것 같아요. 벽에 붙여놓죠. 예. 저는 그 붙여놓은 종이를 찢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되게 좋은 이렇게 내가 좋다고 얘기해도 되나? 저 지금 방금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네. 10년 뒤에 네. 방과 후 활동 녹음된 걸 들으면서 제가 저의 흑역사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이거 뭘 안다고 좋은 질이야. 이러면서. 야, 30대 중반에 이종범 넌 진짜 오만하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닐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때 가면 지금의 저를 또 두 팔로 안아주겠죠? 지금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네.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네. 윤효준님 꼭 롱터뷰에서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을 한번 볼까요? 네. 조나미님이십니다. 읽어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행입입니다. 16회 방과활동을 듣고 며칠이나 지나서야 메일을 쓰네요. 16회 방과활동이 업로드된 걸 확인하고 회사에 퇴근할 때 떨리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보냈던 메일을 다시 읽어보니 중심없이 줄줄줄 작성한 것 같네요. 매번 이종구분 웹툰스쿨 파일을 저장해서 퇴근 후 2시간 걷기 운동을 하면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16회 방송만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16회 방송. 16회 뭐였죠? 잠깐만, 16회. 행임님의 사연을 저희가 방송에서 읽어드린 내용인 것 같아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내가 원하던 작가상은 어떤 것이었는지, 최근에 내가 왜 지쳤는지, 내가 원하던 목표가 뭐였는지에 대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네. 그리고 이종범 교수님의 목표에 대해 물어봐 주셨을 때 처음에는 정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나는 정말 왜 대학의 목표를 가지고 있지? 나는 뭘 하고 싶은 거지? 이런 궁금증이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그 후에 운동을 하면서 생각해보고 밥을 먹을 때도 생각해보고 자기 직전까지도 생각해봤어요. 이분 지금 특이점이네. 네. 네. 제가 대학에 가고 싶었던 이유는 일단 환경적인 면이 강하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은 만화에 대해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도 없고 그림에 집중해서 배울 수 있었던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면 내가 좋아하는 것에 잠이 안 올 정도로 빠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으며 네. 네, 잠깐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공통된 관심사 그룹에 들어가 공부를 하고 토론을 하고 수업을 받는다는 분위기, 열정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네, 그때까지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네, 제가 급하게 또 마무리를 지었죠. 아, 네, 갑자기 급 정리를 하죠. 네. 네. 그렇군요. 교육자로서, 교육자 네. 홍난지로서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저는 행임님의 이러한 그 자기 질문과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렇게 답을 내놓았다는 그 면에서 네. 학교에 입학하시려고 하는 어떤 당위성은 확실하게 본인 안에서 정립이 되었으니까요. 네, 그렇죠. 네. 중요한 시작점을 네. 그으셨죠. 네. 그래서 일단 원하시는 대로 되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정말 열심히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신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그냥 막연하게 나는 왠지 여기 가야 될 것 같아라는 것보다 내가 가면 무엇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조금 덜 얻게 되더라도 뭔가 실물적인 이런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냥 네네. 그 열정이나 아니면 그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 나와 같은 분야에 대한 관심사를 누리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의미니까요.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는 학교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학교라는 것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정말 너무 다른 거라서 네. 저도 교육자라는 직업을 지금 같이 갖게 되면서 약간 고민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네. 나는 학교란 시스템을 어떻게 썼었던가 이 고민들 네. 분명히 그때 등록금을 버리러 왔나 싶은 느낌의 학생들도 있었고요. 그렇죠. 네. 저 사람은 진짜 등록금 뽕 뽑는다. 맞아요. 이 학교라는 교육기관을 100% 활용한다라는 학생들도 섞여 있었어요. 네네. 학교는 계속 그 자리에 똑같이 있는데 네. 학생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 학교는 너무너무 도움이 되는데 어떤 경우에 학교는 또 그렇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얼마 후에 등록금 버리러 왔나? 라고 느꼈던 그 사람이 네. 동아리 활동과 친구들과 함께 자기 자신에 대해 되게 맞는 걸 탐구해 왔다는 것을 제가 발견한 적도 있어요. 네, 그럼요. 즉, 네, 이 사람은 했어요. 또 내가 모르게 다른 방식으로 학교를 써왔던 거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행님님, 뭐랄까요. 그, 고민을 시작하셨다는 거에 진짜 축하를 드리고요. 저는 그게 좋은 시작이라고 네. 보고요. 지옥의 시작이죠. 고민. 근데 결국은 학교 다음에 세우신 목표는 작가이실 것 같은데. 네. 작가들의 일상적인 이 업무입니다. 고민이라는 게. 그럼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네. 도움 될 거예요. 고민하는 근육이 늡니다. 네. 머리도 빠지고. 일단, 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일단 응원을 먼저 드리고요. 네. 학교를 왜 가는지에 대해 고민을 하시면. 네. 더더욱 학교를 갈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나기도 하고. 네. 반대로 학교에 안 가도 되는 사람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요. 한 가지 조심스러운 제안을 해보자면. 네.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니까 아마 못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건 행님님 말고 다른 비슷한 고민을 하신 분들께 또 제안하는 건데요. 네. 대학이라는 것을 남들 다 갈 때 똑같이 수능 봐서 들어간 사람들을 빼고요. 네. 시간축이 어긋나서 나중에 대학이라는 걸 가야 되나 갈까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요. 네. 일단 대학교를 한 학기 다녀보세요. 그냥. 입학하지 않고도 다닐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청강을 하면서 네네. 수업 들어가 보고 캠퍼스를 거닐어 보고 학생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한 학기 너무 기네요. 죄송합니다. 한 달 정도 강의실에 가서 꾸준히 한 수업을 들어본다거나 네. 여러분 과제도 안 하고 얼마나 좋아요. 출석도 안 부르고 얼마나 좋아요. 네. 그렇게 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에 실제 대학 생활을 본인이 체험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게 보여요. 내가 생각한 것만큼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확신 혹은 네. 내 생각과는 다르다 라는 깨달음 그 뒤에는 굉장히 구체적인 동기가 생깁니다. 네. 자 그런 면에서 자기의 동기를 구체화시킨다는 것 이것은 이야기 작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주인공의 동기를 진화시키려면 동기를 구체화시킨다. 이게 이제 궁극의 플롯에서 언젠가 할 얘기인데 네. 자 행님님 각성 중이시군요. 자 다음 사연은요. 네. 너무 좋아하는 작가님입니다. 네, 저도요. 불성실한 관객 재밌게 봤습니다. 네, 네. 코미코 웹툰으로 불성실한 관객을 연재하신 정원 작가님이시고요. 네. 현재 지금 올해의 미숙을 도전 네. 만화와 웹툰 리그에서 연재하고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화를 그리는 정원이라고 합니다. 웹툰 라디오에는 두 번째. 웹툰 스쿨에는 첫 번째로 보내는 사연이네요. 네. 이분이 어떤 교집합 때 보내셨거든요. 아, 네. 특별한 건 아니지만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원고가 잘 안 될 때 다른 작가분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요새 저는 뭘 그려도 계속 틀린 것 같아서 고치고 고치고 계속 고치고 결국 또 마음에 안 들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물쩍 넘어가자니 마음이 쓰이고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이게 잠깐이면 모르겠는데 계속 길어지고 있어요. 오늘은 책상을 치웠습니다. 혹시 책상을 치우면 원고가 잘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근데 책상만 깔끔해졌네요. 축하드립니다. 한 가지 어떻죠? 페이스북에도 한번 투닥거린 적이 있습니다. 다른 작가분들은 모두 울면서 원고를 한다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하지만 우는 것 말고 달리 방법이 없을까요? 여행 같은 거 말고요. 작은 범위에서 하는 일 뭐 없을까요? 일단 정원 작가님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어떤 교집합 진행 당시 어떤 청취자분께서 자기가 그리고 있는 만화라면 링크와 함께 보내신 메일이 있었는데 저랑 억수 형이나 뭐 아라나 인정이 다 이렇게 따로 보면서 너무 느낌 좋다. 그리고 두 번째 메일은 연재를 시작했다는 메일이었어요. 저 너무너무 이분 그림 되게 귀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한국에 정말 없어요. 네, 너무 좋아요. 네. 정원 작가님 여러 여기저기 독자분들 팬분들이 많은 거 본인도 아시죠? 네. 이렇게 작가로 다시 만나는 걸 보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예전에 배를 탄 적이 있는데 네. 배를 타고 여행을 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네. 바다가 너무 넓은 거예요. 배를 타고 여행을 하면 처음에는 약간 너무 넓은 바다인데 배는 좁으니까 묘한 해방감이랑 답답함이 같이 와요. 되게 모순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저는 뭐 항로 같은 걸 잘 모르니까 야, 이 넓은 바다에서 배들이 서로 이렇게 가까운 데서 마주칠 일은 거의 없겠다. 네, 그러게요. 그죠. 네. 근데 지금은 알죠. 뭐 항로라는 게 있어가지고 얼추 만난다는 건 알지만 그때는 몰랐는데 배 하나가 멀지 않은 곳에서 겹쳐 지나가는 걸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스텝으로 일하시는 선원분들이 서로 수신으로 인사하는 걸 본 거예요. 오. 근데 그때 20대 초중반이었는데 엄청 감동받았어요. 아, 절대 만날 일이 없는 넓은 데서 두 배가 지나가는데 겨우겨우 보일 정도로 멀리 있는데 수신호 같은 걸로 인사를 하는구나. 저게 정보를 공유하는 걸 수도 있고 그냥 인사할 수도 있죠. 아니면 노선 버스 운전할 때 서로 다른 번호 버스들 맞아요. 경례하시잖아요. 기사분들이 하얀 장갑 끼고 이렇게 경례하거나 인사하잖아요. 저분은 서로 아는 사이일까? 그리고 지나가는데 택시가 갑자기 서요. 보니까 택시가 사고가 난 거예요. 당연히 서로 모르는 기사님일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택시가 다 서요. 이런 걸 보면서 항상 저는 작가로 만나는 일들에 대해 생각을 합니다. 독자로 만났다가 시간이 가고 작가로 다시 만나고 이런 사연을 주시고 하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마주치는 느낌? 되게 반갑다는 말이고요. 말을 길게 했네요. 정원 작가님 아무튼 저는 어떻게 하세요? 자, 작업이 안 된다. 마감이 안 된다. 이분은 페북에 투덜거리셔가지고 제가 댓글 달았거든요. 울면서 합니다. 아, 저는 글이 안 써지거나 집중이 안 되면 저 장소를 바꿔요. 그러니까 만약에 학교에서 제 연구실에서 뭔가를 하다가 안 된다. 그러면 그날은 계속 안 되더라고요. 아, 맞아요. 이 공간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뭐 백색 수업이 들리는 커피숍으로 이동을 하던가 아니면 저는 집에 근처에서 뭔가 할 일이 있을 때 집에선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희 집 근처 스타벅스, 투썸 플레이스를 막 돌고 돌다가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지역 도서관에도 갔다가 또 요즘에는 집 근처에 뭐 카페랑 도서관 뭐 이런 토지 같은 곳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긴 모두 다 약간 백색 소음을 해놓고 다 같이 책을 보거나 다 같이 자기 할 일을 하는 약간 도서관 같은 데예요. 돈을 내는 스터디 공간. 그래서 거기 가서도 해봤고 근데 이렇게 장소를 옮기면 옮길 때마다 분위기가 있어요. 아, 여기는 내가 잘 되는 것 같다. 그럼 거기에 정착을 하고 그 다음에 쭉 그쪽으로 가요. 그래서 아, 여기서는 좀 되겠네 하고 쭉 계속 쭉 거기만 가다가 약발 떨어지면 약발 떨어지면 또 옮겨요. 이렇게 메뚜기처럼 노마드군요. 유목민. 근데 어떻게 보면 그냥 저는 웬만하면 그 자리 하나를 개척했으면 계속 가는 편인데 제가 스타벅스에 거의 진짜 무슨 회원처럼 정말 자주 갔는데 그리고 지역 도서관이라 근데 이제 두 곳이 약발이 안 받아요. 다케이코 이노우에 슬램덩크 작가 백어본드 작가가 자기 인터뷰가 들어간 다큐멘터리에서 그 얘기해서 되게 한동안 유명했죠. 작업을 할 때 콘티를 짤 때는 카페가 여러 개가 있는데 1번 타자부터 쭉 있다. 정말로 중요한 걸 짜야 될 때는 4번 타자를 항상 간다.
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죠. 네. 타순이 돌아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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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맞아요. 공간 많이 옮기는 것 같고. 네. 그래도 안 된다. 음악이요. 음악, 네, BGM. 네, 저를 이렇게 가둬둘 수 있는. 나 그 네. 커피숍에 가면 여러 가지 소음이 들리는데 그게 도움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쵸, 근데 그쵸. 그때 음악은 모든 음악이 집중이 되게 하는 건 아니고 아주 살짝 들리는 클래식 음악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사가 없는 음악을 되게 많이 찾아서 들어요. 네. 그러면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 고등학교 때 그 음반을 기준으로 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과목마다 음반이 정해져 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네, 수학용, 암기용 이런 게 있어요. 네. 쉬는 시간에 안 쉬고, 그 자습 시간에, 쉬는 시간에 안 쉬고, 이렇게 A면 다 듣고 B면 다 들으면 쉰다, 이렇게 했었는데, 네. 음악도, 그쵸. 음악, 그래도 안 된다. 안 해요. 망했다, 이거. 네. 망하지, 뭐. 다른 분들에게서 제보를 많이 받았어요. 네. 정원 작가님께 그 답변하려고 네네. 나름대로 취재를 해봤는데 네. 어떤 분은 그 장소 옮기는 거 많이 하셨고 네.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동료 작가와 레이드를 뛴다. 레이드? 동료 작가들을 모아서 네. 같이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대요. 아~ 최후의 순간에는. 그거 괜찮다. 네. 네. 서로가 서로를 이제 그쵸. 의식하며. 이러면서. 나 지금 팬더치 간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레이드라 그러죠. 같이 네. 이제 같이 저거 뭐 미션 뛸 때. 네. 물론 요 방법의 최악의 케이스는 저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위닝 11을 켰다. 뭐. 전원 플레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그런 못하게 큰 테이블 있는 커피숍에 예, 예. 그 이동형 컴패니언 신티크 타블렛 네, 들고 네. 딱 가서 한 6명이 쫙 앉아가지고 웹툰 원고를 할 때가 있었대요. 네, 네, 네. 저는 그런 동료들이 지금 없어갖고 요즘에 못하는데. 거기 완전 구경거리다. 그렇죠? 예. 네, 막 그림 멋지게 그리시는 분이 막 커피숍에 계셔. 그것도 6분이나. 그렇죠. 그 중에 한 명한테만 사인받으면 이제 파국이죠. 파국. 아무튼. 그래서 이제 동료 작가와 함께 마감을 하는 거 되게 네 좋은 것 같아요.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네. 여건이 여의치 않은 분들이 계세요. 혼자서만 네. 해야 된다거나 그런 분들 행아웃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화면 공유하면서 행아웃 하시는 분들 계시고 네. 그러니까 주로 요쪽 우리는 모인다 요걸로 해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반대편에 이제 혼자서 장소 옮기거나 음악 바꾸거나도 있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빗소리 어플 되게 많이 써요. 빗소리 어플 켜가지고 창가에 떨어지는 빗소리로 장막을 치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진짜 너무 답답해가지고 안 될 때 막 네. 어디 뭐 탄천 막 이런 공원 이런 데 있는 그쵸. 벤치 거기에서 한 적도 있어요. 컴퓨터 꺼내놓고 대박. 물론 뭐 모기도 많고 해서 다시 들어갔는데 저의 필살기는 이겁니다. 저의 필살기는요. 지금 이 정원님 사연에 이 부분이 있어요. 뭘 그래도 계속 틀린 것 같아서 고치고 또 고쳐도 마음에 안 들어서 진행이 안 된다. 자, 저의 필살기, 저 마지막에 쓰는 필살기는 이겁니다. 네. 너는 더 잘할 수가 없어. 네 실력은 이거야. 그러지 마요. 너는 쓰레기까지는 아니지만 쓰레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쓰레기야.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잘할 리 이것보다 잘할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진 않아요. 시도를 좀 해보다가 너무 진도가 안 나가고 느리고 이러면 그래. 내려놓습니다. 아 나도 그러는 것 같아요. 너무 급할 때. 그렇죠. 예. 이거보다 잘 쓸 리가 없다. 지금 이게 네 베스트다. 맞아.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다음 생에 잘하자 이것까지는 아니고요. 예. 차기작은 더 잘하겠지.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종류의 자기 세뇌가 최후의 필살기인데. 자기를 내려놓고 인정하는 거죠. 그쵸. 마치 20대 초반에 나를 두 팔로 안아주는 것처럼 지금의 나를 두 팔로 안아주는데 네. 세뇌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아 진짜 세뇌가 잘 안 돼서 잘 이게 약발이 안 듣는다. 몰입이 안 된다. 나의 이 연기에. 그럴 때는 이제 책장에서 데뷔작을 꺼냅니다. 아 정말 그 데뷔작은 네. 만능이에요. 짱이에요. 네, 기승전 데뷔작. 자, 이 데뷔작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전에 그런 유명한 말이 있었죠. 솔로몬 왕이었나요? 어떤 유명한 왕이었나요? 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굉장히 이제 자기 인생의 황금기에서 지혜로운 어떤 현자에게 의뢰를 한 거예요. 네. 반지를 하나 만들어봐라. 거기에 절대 반지? 글귀를 절대 네. 반지 같은 거예요. 네. 글귀를 하나 새겨주라. 글귀는 이래야 한다. 내가 인생의 네. 최고점에 있었을 때 그 네. 글귀를 읽으면 네. 방종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진중해질 것이며 내가 인생의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그 글귀를 읽으면 희망을 갖게 될 그 두 가지 상황 모두의 효력을 발휘할 글귀 네. 하나를 적어라. 어떤 글귀였을까요? 그 반지 오죽음에다가 결국 또 그럴 줄 알았지. 그 누구였죠? 무슨 작가였죠? 까먹었네요. 유명한 작가. 네. 아니요 그 현자. 해밍웨이인가요? 기억 안 나요. 웹툰 작가들의 금원 같네요. 네. 우물쭈물하다 그럴 줄 알았지. 그거 유명한 작가의 묘비인데 묘비문인데. 네, 묘비의 기문인데 그거 네. 웹툰 작가들의 금원이에요. 아 그래요? 웹툰 전날 모두가 우물쭈물하다 그럴 줄 알았고. 그 현자가 반지에 새겨온 글귀는 이거였어요. 네. 이 또한 곧 지나간다. 어, 나 금에 되게 좋아하는데. 네,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네. 막 깝치고 있을 때 읽으면 아, 자중해야지. 너무 힘들 때 읽으면 힘내자. 그렇죠. 그렇게 만능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데뷔작입니다. 내가 작업이 너무 잘 될 때 데뷔작을 보면 깝치지 말아야지. 난 이렇게 그리던 놈이야. 반면에 작업이 너무 안 돼요. 그럴 때 데뷔작을 보면 야, 이때보다 정말 많이 늘었다. 이때보다 훨씬 낫네. 그럼 또 몇 년은 지금 거 보고 훨씬 더 지금 거보다 잘하겠네. 이런 종류의 그 세뇌를 도와주는 보조제 역할. 예, 그 헬스할 때 보충제 같이 작업할 때 나는 이게 한계다. 더 이상 고치지 말고 컨트롤 Z 때려 부숴버리고 싶다. 그냥 넘어가자. 이런 생각을 도와주는 게 데뷔작입니다. 저는 항상 데뷔작을 끼고 살고요. 네. 그리고 그 데뷔작을 쓸 수 있는 용도는 여기저기 더 많아요. 네, 용기를 잃은 학생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줄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있죠. 만능 데뷔작. 네. 자, 네. 정원 작가님. 수많은 작가님들의 다양한 팁을 전달해 드렸고요.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다른 작가님 어느 곳에서 나는 이런 방법을 쓴다. 네. 그런 분들도 사연을 보내주세요. 우리 공유합시다. 좋은 건 나눕시다. 네. 뭐 그냥 자버립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럴 때는 플스를 하는데요. 어떤 게임을 하면 절대 안 되고요. 계속 네. 하게 되고요. 뭐 한 스테이지만 깰 수 있는 무슨 게임이 좋습니다. 이런 거 좋아요. 제가 주로 또 좋아했던 건 저거였어요. 네. 그 하루키의 책 중에서 직업으로서의 소설가 한 챕터를 읽어요. 아, 그런 식으로 지금 벌써 몇 번을 읽었는데 작업 안 될 때 읽기 좋은 책이 맞아요. 짧은 그런 게 있어요. 그 네. 짧은 양으로 벌어진 챕터의 책들 어떤 거 있었어요? 저는 예전에 20대 때는 한동안 요시모토 바나나 책을 정말 좋아해서 진짜 키친만 한 100번 읽었던 것 같아요. 어. 네. 너무 좋아했어요. 키친. 저는 소설은 못 읽는데 그럴 네. 때는 소설을 읽으셨군요. 네, 네. 저는 주로 하루키의 직업으로서의 소설가하고 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아시죠? 모릅니다.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아, 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그분이 쓰신 에세이집이 있어요. 걷는 듯 천천히였나? 잠깐만요. 네. 맞아. 걷는 듯 천천히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몇 개의 책들이 있어요. 네. 김수현 씨 마음사전, 그다음에 로버트 맥기의 그 시나리오 작법서. 요 정도는요. 작업 안 될 때 한 챕터 정도만 딱 읽거든요. 그러면은 좀 많이 되죠. 아, 네 맞아요. 저도 그런 책 여러 개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송래원 작가님 같은 경우는요. 제일 그리고 싶어 죽겠는 컷 제일 먼저 그린대요. 아, 네, 제일 처음에 그 연재 마감 모드로 돌입하기 위해서 워밍업을 위해서 내가 이번 화에서 가장 그리고 싶은 컷 하나 그것에 이렇게 으악 하면서 달려들어서 그리면서 워밍업을 딱 만들어 놓고 이제 충분히 대표졌다. 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첫 컷부터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다양한 방법이 진짜 있죠.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권혁주 교수님은 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잔다는 분도 계시고요. 네. 울면서 잔, 네. 울면서 잔대요. 모로 누워서 울면서 네. 자는. 아, 생각하니까 너무 귀여우시다. 아이스베어. 네. 아니다. 우리 웹툰스쿨에서 베어 공식으로 무슨 베어였죠? 위 베어 베어스. 그 그리즐리랑 아이스베어랑 또 하나 더 있죠. 판다였나? 네, 판다. 판다 이름이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네. 그 중에 판다를 맡고 네. 계신데. 모로 누워 울면서 자신. 또. 뭐 걷는다? 운전한다? 그쵸. 네. 근데 이제 작은 거, 작은 범위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셨으니 뭐 운전해서 어디 가시는 건 좀 힘드실 수 있는데 네. 정원 작가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이 중에서 뭐 하나 했는데 효력이 있다. 그럼 이제 팟빵 후원금 보내주시고. 아, 그리고 어떤 게 효력이 있었는지를 저희한테 사연으로 꼭 후기를 보내주세요. 네. 아, 저 또 하나 생각났어요. 뭔데요? 저는 글씨로 써요. 글을 써야 될 때 네. 자판을 두드릴 때 생각이 안 나면
문방구로 우선 달려가서요. 문방구 달려가야 돼요? 네.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네. 제가 이거 정말 이걸로 쓰면 진짜 글이 잘 써질 것 같아 네. 하는 펜들을 여러 개 사서 써요. 막 뭐든. 손글씨. 막, 예, 손글씨로 막 쓰다 보면 아 글씨에 막 빠지게 돼요. 이 펜도 좋고 뭔가 쓰는 감각도 좋고 그래, 그러다가 이렇게 리프레쉬를 좀 한 다음에 그러다가 아이디어가 좀 이렇게 떠오르면 그때서 또 이렇게 쓰고. 아. 네, 저는 그래서 문구샵 되게 많이 가거든요. 문구점에서 펜 사는 게 또 은근히 네, 쾌감이 있죠. 저 진짜 좋아요. 아, 맞아. 네. 펜 살 때 약간 우울감이 치료되는 기분이 있어요. 네. 맞아. 그래서 손으로 뭔가 끄적이면 뭔가 이것도 약간의 신체 자극인 맞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뇌를 이렇게 간질간질해주는. 네네. 네. 확실히 홍란진 선생님 보유하고 계신 펜들 중에서요. 절대 펜 이런 게 있어요. 되게 좋은 펜 많던데요. 네. 재밌는 펜 많죠. 자. 아, 저는 DJ Max 리스펙트를 한 판 정도 하네요. 진짜 좋은 노래 어려운 플레이를 한 판 정도 하면 약간 머리가 좀 개운해진다거나 그리고 두 번째 판을 하게 되죠. 하시면 안 돼요? 네. 자, 그 다음 사연. 네. 요거 좀 진지한 얘기입니다. 네. 가오리님이세요. 가오리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읽어주시지요. 네. 이번 편을 듣다가 히어로의 어원이 사실 영웅이 아닌 호걸, 건달이라는 점에서 몇 년 전부터 웹툰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일진이라는 소재가 떠올랐어요. 네, 요 분은 궁극의 플롯 네. 영웅, 신화편의 영웅서사 네. 들으시고 보내신 것 같아요. 네네. 소재만 놓고 따졌을 때 일진이 굉장히 좋은 소재라는 생각은 합니다. 안정된 공동체의 위협이 되고 또 굉장히 주체적이고요. 근데 영웅은 약자를 지키고 공동체의 악을 부숴야 하는데 일진은 체제에 대한 반항보다 주로 약자를 공격하잖아요. 일진이 유일하게 영웅이 되는 방법은 자신이 한 악행을 속죄하는 것인데 그거라는 캐릭터는 없어 보이고 여전히 자기가 걸어온 폭력의 세계를 확장하는 스토리가 대다수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작가님들의 대안이 일진 중에는 나쁜 일진, 착한 일진이 따로 있다거나 사실 이 녀석에겐 그럴만한 과거가 있었어. 혹은 일진이긴 하지만 나쁜 짓은 안 해. 이런 식의 우회하는 방식을 쓰시곤 하는데 독자의 입장에서 비겁한 변명입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봤자 일진이다 뭐 이건가요? 네. 결국 그 인물이 했던 약자에 대한 짓밟음은 그냥 넘어가 버리죠. 그런데 막상 작가님들도 현대한국 배경의 10대 주인공으로 하는 작품을 하실 때 일진 소재를 버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배경에서 일진의 주체적인 10대 인물은 없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한국의 학생인데 일진 외에 다른 유형의 영웅적 인물이라는 건 잘 상상할 수 없어서 그런 걸지도 모르고요.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에서 바쿠고 캐릭터가 주인공 편인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주인공이 집단 괴롭힘을 주도하는 장면 때문에 악당보다 더 정이 안 간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도 기억이 나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일진이 주인공인 작품들이 엄청 인기를 구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일진이라는 소재가 영웅 신화 구조에 잘 맞고 그만큼 작가나 독자 어느 쪽으로나 매력적이라는 소재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지만 동시에 과연 일진이 정당한 영웅으로 표현되는 게 옳은가라는 것과 한국에서 일진 외에 다른 10대 영웅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은 씻겨지질 않네요. 네. 작가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말 중요한 입장이시고요. 네. 꽤 진지한 그 의견 제시라고 전 보고요. 네. 가오리님의 생각에 진지하게 제가 입장을 좀 답변하고 싶어서 정리를 네. 좀 했어요. 일단 홍란지 선생님 말씀하신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네. 항상 나부터 하라 그러잖아요. 저부터 할게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일진물에 관한 논의는 분명히 지뢰밭이에요. 표현의 자유랑 네. 창작자의 책임 그 사이 어디에 위치할 것이냐 굉장히 작가마다 작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퉁쳐서 말하기 어려운 소재 중에 하나라고 봐요. 네. 정말로 일진물만 막 범람하는 상황들이 가끔 보일 때는 네. 창작자의 책임이나 창작물의 영향력 같은 것 때문에 저도 이제 섬짓할 때가 있는데 네. 동시에 또 이런 소재가 계속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한 발짝 떨어져서 볼 때도 있거든요. 네. 자, 이 가오리님의 질문이나 어떤 질문에 답하려면 네. 이 부분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일진물이 많이 그려지는 이유가 과연 네. 진짜로 그 안에 영웅의 서사가 담겨있기 때문일까요? 일진물에는 영웅적인 서사가 들어가 있는 일진물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예, 영웅의 서사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깊게 파고들다 보면
모든 종류의 이야기에 들어가 있다는 착각이 들 때가 있을 정도로 영웅서사는 굉장히 많은 변형이 가능하고 네. 일반적인 얘기예요 사실. 네. 단순히 그렇죠. 누군가가 누군가보다 강해지는 과정, 뭐 성장하는 과정, 성장하는 과정 네. 이렇게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네. 발견하는 과정도 있고 참회하는 과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의 참회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나 잘못했었지 옛날에 이러면서 변화하고 용서를 구하고 막 달라지는 그런 주인공이 들어가는 이야기도 있지만 네. 적당히 그냥 얘기도 아픈 과거가 있었어. 이런 식으로 퉁치고 변화하면서 넘어가는 얘기도 있어요. 이런 서사들 사이에 차이점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홀리랜드 같은 만화를 보시면 일본 만화입니다. 홀리랜드. 네. 영웅서사입니다. 네. 근데 거기서는 작가가 힘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지킬 때 써야 한다라는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주인공이 처음에는 자기를 보호하려고 힘을 쓰다가 강해져서 네. 남들을 때리면서 본인이 타락해요. 본인이 타락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얘기를 그리고 싶어서 일진물의 변형을 쓰더라고요. 네. 빌란드 사가는 엄밀히 일진물이 아닙니다만 네. 자기 자신의 참회를 그리는 분량이 활약을 그리는 분량보다 더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 최근에 한국의 이은재 작가님의 텐이라는 만화를 봐도 일진, 폭력, 힘이라는 소재를 어떻게 쓸지 되게 많이 고민한 흔적들이 나옵니다. 네. 즉 일진물이라는 소재로 어떤 장르를 퉁치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결이 그 안에 있는데 네. 저는 그 안에서 일단은 분류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진물은 어떻다라는 어떤 그 논리를 전개하기 전에 네. 일진물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좀 나눠서 파악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복수극이라고 하거나 성장물이라고 하거나 뭐 플롯으로 말해서 영웅의 플롯 아니면 깨달음의 플롯 몰락의 플롯 이렇게 나누는 것도 방법일 거고요. 즉 일진이 나오는 모든 소재가 일진을 미화하기 위해서 그리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일진을 그냥 미화하는 결과를 내버리는 네. 작품들도 있죠. 네. 저는 그 상황에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이거라고 봅니다. 네. 독자의 판타지도 있어요. 작가들은 가끔 가다가 왜 자기가 그리기 싶은 것 그리고 싶은 것도 그리지만 네. 독자가 보고 싶어 하는 것 혹은 독자가 보고 싶어 할 거라고 짐작 가는 것도 그리잖아요. 네. 가끔 그 두 개가 만나기도 합니다. 네. 내가 그리고 싶은데 독자들도 보고 싶어 한다거나 이제 그 지점이 되게 멋진 지점인데 네. 일진이라는 개념을 잘 가만히 들여다볼 때 많은 독자들에게 양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네. 아 이거 싫다, 문제다, 폭력적이다 이 반응과 네. 저들 중 하나가 되고 싶었어. 아, 멋져. 네. 저 사람들처럼 뭐뭐뭐 되고 싶어. 이런 형태의 두 가지. 네. 네. 제가 예전에도 말한 적이 있잖아요. 네. 동경의 이입도 굉장히 큰 이입이라고. 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양가 감정으로 들다 보니까 되게 네. 독자들 때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런 것을 보고 싫다 이면에 좋아한다, 되고 싶다, 동경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독자들이 존재하는 게 좀 자연스럽고 그런 독자들이 존재하는 한 누군가는 그걸 그릴 거예요. 전 이야기라는 게 네.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주는가 네. 나한테 어떤 종류의 못해본 체험을 확장된 체험을 시켜줄 것인가 이게 전 이야기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네. 만화에서 일진, 조폭, 깡패 영화에서 조폭, 마피아 이런 존재들을 다루는 거는 마블이 히어로를 다루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는 종족의 어떤 면을 보여주는 되게 자연스러운 선택이라는 것도 보여져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에 다다랐어요. 네. 작가로서는 네. 일진물은 어때야 하나라는 나의 기준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질문자의 가오리님이 하신 질문처럼 상처를 받은 어떤 독자에게 2차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진짜로 잊으면 안 되는 작가. 네. 고민 없이 그냥 감정이입이나 대리만족만을 추구하는 일진 소재만화는 분명히 누군가에게 2차 가해를 한다. 네. 이 부분을 인식하는 작가와 거기까지 고민을 밀어붙이지 못한 작가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그쵸. 저는 전자가 너무 되고 싶은데 네. 모든 작가가 그럴 거라는 기대는 안 합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되게 진지한 문제 제기를 사실 가오리님께서 해주신 거고 네. 저 너무 주저주저했나요? 아닙니다. 좋은 얘기 해주셨잖아요. 크게 두 가지로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일진물은 사실은 그렇게 단순한 일진물이 아니라 네. 다양한 결을 갖고 있으니 일단 분류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이고요. 역제안. 네. 두 번째로 일진물이라는 어떤 특정한 소재를 다룬다는 것은 네. 이야기는 세상을 보여주는 창 역할을 할 때가 있기 때문에요. 이 사회가 일진으로 가득하구나. 네.
라는 어떤 바로미터가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예를 들면 스웨덴에서 평생을 살아온 어떤 작가는 일진물을 그림하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모두가 모두에게 힘과 폭력과 갑질을 하는 세상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그게 일상인 경우에서는 그런 만화가 나오죠. 어쩌면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 하지만 저는 뭐 작가들에게 면책권을 주고 싶지 않아요. 책임 분명히 필요하고 네. 네. 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홍 박사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죠. 아, 저도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네네. 제가 부연 설명을 뭘 해야 될까, 부연 고민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되는데 먼저 하라 그래도 뭐라 그러고 나중에 하라 그래도 뭐라 아니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홍 박사님 투덜이 어때요? 투덜이 투덜이로 갈까요? 아니 그냥 고민 된다고요. 투덜이 네. BGM 하나 만들자. 아,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BGM 마스터 한번 가보시죠. 아, 정말. 네 죄송합니다. 깐족이로 합시다 우리. 깐족이요? 응, 저요. 깐족. 아 저요? 네. 괜찮네요. 깐족이 좋네요. 옷도 긍정이. 아 정말. 네. 홍낮이 타임. 홍낮이 타임. Let's 홍낮이 타임. 홍낮이 타임. 홍낮이 타임. 아,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이긴 해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 가오리님께서 일진이 주인공으로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공인데 어떻게 표현하는가. 네. 그리고 과연 남을 괴롭히던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게 맞나? 영웅적으로 각광받을 수 있나? 네. 왜냐하면 주인공이 되면 어찌됐든 사람들이 동경을 하든 공감을 하든 아니면 싫어하든 나중에 얘가 개 같은 사람한테 벌을 받든 뭔가 공감의 포인트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한테 감정을 이입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야 되는데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 네, 네. 근데 일진이 과연 그렇게 집중을 받을 만한 주인공이 될 수 있나? 어떤 도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렇죠. 근데 이야기 면에서만 본다면 만약에 이야기의 작법으로만 본다면 네. 일진이 어떤 영웅 서사랑 비슷하게 보이는 이유는 영웅이라는 것을 집중해서 봤을 때 영웅의 그 서사 중에서 서사 단계 중에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출발과 네. 그리고 출발해서 방황의 시기를 건너서 그 다음에 귀환하는 세 단계로 넘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방황과 모험을 거쳐서. 근데 우선 일진이 누군가를 괴롭히는 이 상황은 이 사람들이 아직 껍질을 깨고 나오기 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자기 혼자 주체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주체적으로 뭔가 좀 더 대의를 위해서 내가 이게 해야 되는 일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기 그쵸. 어떤 그러니까 자기만의 껍질을 단단히 한 채로 깨지 못하고 나온 그러니까 출발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방황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정을 떠나기 전에 영웅의 씨앗이나 네. 아니면 성장하기 이전 단계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누군가가 분명히 이 일진이 만약에 이야기에서 일진이 너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네. 혹은 너 진짜 이 세계로 다 정말 몸담아 와라 몸담아 볼래라고 하는 뭐 건달이 나오는 이런 조폭물이거나 어찌 됐든 간에 만약에 이 일진이 주인공이라면 저는 이 일진이 주인공이라면 무조건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개과천선을 하게 되는 결과로 오게 되지 않을까? 네, 혹은 파멸이지 않을까? 그쵸. 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기를 극복하거나 네. 몰락하거나 네. 이게 보통 영웅 서사에서 중요한 플롯인데 네. 일진물도 비슷하죠. 네, 네. 근데 몰락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까? 그냥 단지 이 사람이 정말 나빠. 나빠서 어떤 진짜 착한 사람한테 이 사람이 당해.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악인이에요. 서브 네. 서브 남주가 되는 거지 결코 주인공이 안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진이 주인공인 가운데 몰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얘가 나중에는 살짝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내 인생은 실패했어랄지 이런 분명히 독자가 공감해야 하는 포인트가 분명히 들어갈 거거든요. 그런 종류의 깨달음. 네. 그러니까 그런 깨달음조차도 어떻게 보면 약간 정신적인 성숙이라는 면에서 영웅 서사에서 귀환과 거의 비슷한 그쵸.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일진이 사실 보여지는 어떤 그 세부적인 장면들 있죠. 저는 네. 일진이 소재가 되는 것은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세상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로서 그게 쓰이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한 문제점보다는 이걸 어떻게 장면화해서 보여주는가가 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저 그거 되게 동의해요. 네, 만약에 맞아요. 일진들이 패션화 된 것처럼 보이거나 그러니까 소비재같이 예, 일종의 무슨 스타일로서 예. 저렇게 되는 게 굉장히 남을 괴롭히거나 아니면 남을 괴롭혀서 그 얻은 것을 통해서 뭔가 굉장히 자기를 꾸며서 그게 멋져 보이게 하거나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너무 자극적으로 보여주거나 네네.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만 결국에 일진 주인공이라는 것은 이 영웅서사라는 것이 가진 어떤 보편적인 결말에 의하면 성장이든 몰락이든 어떤 영향을 얻는다는 점에서는 저는 분명히 이 사람이 어떤 정신적인 인간 승리 이런 거는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이야기 소재로서도 매우 가능하다. 하지만 그쵸. 어떻게 보여주느냐. 그러니까 장면적인 그쵸. 어떤 자극성이나 당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연민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나 노골적인 어떤 언어적 폭력이나 아니면 진짜 물리적인 폭력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너무 패션화되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지면 이거는 공감이 될 수 있을 만한 플롯이고 서사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갑질과 폭력 혹은 갑질과 폭력이죠. 네. 그 어떤 그 일진 문화. 네. 그것을 소비재로 만들어 판매하는 상황으로 가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를 네. 일단 들었고 네. 어떻게 보여주느냐의 부분에 있어서 미화냐 아니냐가 갈린다. 네. 근데 건조하게 보여주는 것과 네. 그렇지 않은 건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렇죠. 작가만 네. 압니다 사실. 네. 저 이 생각도 드네요. 네. 너무 좋은 말씀이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학자로서 이를 탁자 같아 되게 학자 같다는 느낌이 확 들고 네. 그 생각도 들어요. 네. 결국은 변화하는 모습을 그려냈을 때 네. 독자에게 얼마나 납득할 만큼 끌고 갔냐. 그렇죠. 네, 초반에 맞아요. 그 일진이 네. 악행을 저지른 부분을 무시할 수 없게 독자가 네. 인식하는 게 맞아요. 네. 이게 나쁜 놈이지 네. 남들 때리고 그렇죠. 갈취하고 근데 만약에 뒤에 가서 성장하거나 변화하거나 철학이 생겼거나 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독자의 입장에서 정말로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서 납득할 수 있는 단계의 변화를 했는가. 아, 이건 네. 작가의 능력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럴 능력이 없을 때 퉁치죠. 멋있는 장면으로 퉁칩니다. 연출로 속이죠. 네. 저는 그런 유혹이 크다고 보고요. 저도 자신 있게 말을 못해요. 네. 저도 정말 납득할 수 있는 변화를 못 그릴 것 같을 때 멋있는 연출로 퉁치고 싶은 욕망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 이 작가가 어려운 이유죠, 사실. 그렇죠. 자, 오늘은 이 정도에서 네. 윤효준님, 행님님, 정원 작가님, 네. 가오리님이 네 분의 감사한 사연을 두 손으로 받들어 읽어보았습니다. 네. 어떻게 뭐 남아있는 사연이 아주 많지만 한 장이 남았네요. 네. 사연 하나. 진짜로 저희 안 와요 많이 매일? 안 오더라고요. 아 좋네요. 다들 고민이 없으시니까. 네 그럼요. 얼마나 건전한 생활입니까. 작업하면서 힘든 분들의 사연과 고민을 청했지만 네. 오지 않았다는 것은 모두 행복하다. 네 저희 방송을 안 들어서가 아니라. 그렇죠.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 모두 행복하고 네. 고민이 없다. 네. 그렇게 이해하고 싶은데. 그런 의미에서 소향님께서 보내신 사연은요. 네. 다음 방과후 활동을 위해 아껴놓을게요. 네. 진짜 이렇게 자기를 인정하면 편합니다. 저희 방송 이제 510 몇 명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네. 하지만 좁고 깊은 청취자들이라고 믿고 있고요. 네, 그럼요. 자, 이제 오늘은 이쯤에서 방과후 활동의 첫 번째 고민 네. 활동을 끝내고요. 네. 이어서 홍란진 선생님의 네. 방과 후 영업 활동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려고 누웠는데 저스툰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툰 자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래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클래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웹툰 웹소설은 저스툰 클래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방과 후 영업 활동
오늘은 어떤 작품을 영업하실 예정입니까? 네, 오늘은 네이버의 시네탑과 네, 그리고 연재를 완료하신 후레자 씨. 예. 예, 두 가지에 대해서 뭐 내용을 소개한다기보다는요. 이 시네탑의 주인공과 후레자 씨의 주인공이 모두 네. 소년인데 네네. 소년의 대서 사실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 독자들에게 이제 영업을 할 때 네. 영업의 어떤 그 좋은 방법이죠. 네. 이거 사라 이게 아니라 그쵸. 읽는 방법. 그쵸. 더 즐겁게 감상하는 네. 방법. 네. 그건 그렇고 네. 후레자 씨의 두 명 칸비 작가와 황영찬 작가는 네. 롱톱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시우야 한번 나와주라. 네. 시우야 시우 작가님 같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와. 정말 좋고 착한 동료. 네. 멋진 동료. 그날 참 재밌게 놀았잖아요 우리 그지. 시우 작가님 나와주세요. 시우 작가님 잘 지내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네 어떻게 하면 소년의 대서 사실을 읽을 수가 있나요? 네 우선 시네탑은 매우 매우 방대한 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부동의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는 계시지만 네. 사실 기존의 독자 팬들이 많기 때문에 읽고 계셨던 분들은 너무나 기다리는 웹툰이지만 새롭게 새로운 독자층을 받아들이기에는 그렇죠. 이거 왠지 뭔가 뱀마와 함께. 그렇죠. 시네탑. 뭔가 굉장히 나에게 부담이 된다. 이거 하루 안에 클리어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에 그쵸.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각 잡고 읽어야 되는 네. 많은 양이 쌓여있죠. 그렇죠. 제가 뱀마를 읽을 때 거의 4-5일을 피폐하게 지내며 밤에 계속 인스크롤을 내렸던 기억이 나요. 뱀마는 진짜 다시 읽으려면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근데 시네탑도 역시 그 못지않게 써가면서 또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정말 등장인물도 많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네탑을 뭐 처음 연재하실 때부터 본 건 아니지만 뒤늦게 들어가면서 못 보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포기할까 이런 생각이 너무 많아서 못 읽을 것 같은데 하면서 포기를 할까 하다가 네. 뭐 그래도 또 읽어봤는데 노블레스도 그렇고 네 노블레스도 네. 그렇고 근데 정말 너무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한 생각이 그쵸. 정말 대서사시들의 특징이에요. 네 왕좌의 게임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네, 정말 읽어서 다행이야. 네 진짜. 네. 일단 시작을 하면 멈출 수 없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한 그 웹툰이라 이거를 어떻게 다 기억을 하면서 읽지? 괴롭더라고요. 재밌는데. 네, 말 조심스럽게 네. 하시네요. 정말 다 기억을 막 이렇게 깨알같이 내가 정리를 해야 될까? 막 이 생각도 중간에 했는데 네네. 그래서 결국에 한 중간 이후에 이렇게 읽어가는데 뭔가 큰 깨달음이 탁 생기는 거예요. 제가 신화 공부를 막 이렇게 하면서부터는 마감을 못했다는 깨달음 이런 거.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이런 깨달음. 그러게요. 네.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신화 공부를 하면서 이 시네탑을 이렇게 읽으면 정말 수술이 읽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네. 네. 아무래도 시네탑은 어떤 소년의 어떤 영웅적인 서사를 그린 것이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영웅 서사의 어떤 플롯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런 것들을 한번 차근차근 이렇게 밤이 어떤 식으로 이 라헬을 어떤 식으로 생각했고 그 라헬은 또 어떤 식으로 밤을 방해했고 근데 밤은 대체 무엇을 위해서 저 탑에 가려는 거지? 목적을 상실했는데? 네. 네, 이런 생각을 해보니 밤은 영웅이었기 때문에 그러하구나 라는 깨달음이 생겨버렸죠. 네. 네, 그 이야기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네. 네, 이종범 작가님도 시네탑 재밌게 보셨죠? 장난 아니죠. 제가 시네탑 때문에 좌절한 적이 많아요. 정말요? 진심으로 그리고 싶은 장르 중에 하나가 소년물 그 어떤 네. 그 영웅 서사 네. 그리고 능력자 배틀물 너무너무 하고 싶거든요. 네. 개인적으로는 닥터 프로스트 끝나고 나면 꼭 도전해보고 싶은 장르인데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단순한 그 능력자 배틀물이 걸작이나 명작으로 도약하는 중간 단계는 반드시 네. 이 세상의 어떤 면을 담고 있는 메타포로서의 설정이 들어간다고 믿고 네. 있는데 네. 탑이라는 개념과 네. 수직으로 올라가는 고군분투가 저는 분명히 어떤 것들을 너무 잘 담고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그리고 싶은 영웅서사나 배틀물의 원형 같은 걸 시네탑의 시우 작가가 다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했어요. 보면서 네. 다 하면 어떡해 뭐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맞아요. 네. 네. 근데 또 다르게 재밌게 해주시겠죠. 저요? 네. 하고 싶죠. 지금 설정 짜느라 아주 힘들어요. 네. 네. 능력자 설정 어떡하지? 이 세계의 설정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게 또 설정 짜실 때 꿀잼이 아닌가요? 그렇죠. 네. 오래 걸려요 아주. 네. 네.
근데 또 이 동화도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예, 그럼요. 예, 노란색 표지의 책. 노래도 있죠. 네, 아, 노래도 있나요? 네, 그 성당이나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동화로 만든. 어, 그렇구나. 노래. 네. 이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을 읽으면서의 어떤 그 욕망과 결국에는 끝날 수밖에 없던 그런 욕망의 끝을 보고 난 이후에 그 삶, 그 네. 나비의 삶. 이게 그렇게 표현하니까 되게 재밌네요. 네. 그 뭐 스펀지밥에도 분명히 욕망과 암투와 음모가 있지만 네. 꽃들에게 희망이라도 있겠죠? 네, 그럼요. 네. 나비가 은근 처절하게 굉장히 너무 실제적으로 그 탑에 오르고 싶어 하잖아요. 거의 노인가 봐요. 네, 네. 그래서 아니 무슨 이걸 애들이 보라고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네. 예, 그래서 어른들이 보는 동화라고는 하는데 어 진짜 신의 탑 같다. 네. 탑을 오르려고 하는 그 나비가 신의 탑 같아. 맞아. 예, 예, 예. 굉장한 메타포가 꽃들에게 희망이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희망을 해. 근데 그것과 굉장히 비견되는 그러니까 모두 다 꼭대기에 오르려고 가진 암투와 노력을 네. 열심히 하지만 결국에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 아무것도 없어. 라는 맞아. 것을 깨달았을 때 그 허무함과 아, 지금 꽃들에게 희망을 스포일러 하신 거예요? 어, 죄송합니다. 스포일러 어떡해요? 네. 아무튼 그러고 나서 내려왔을 때 내가 여기에 오르려고 이 고생을 했나 자괴감 들고 그거. 네, 그렇죠.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려고 내 사랑을 버리고 그러니까 뭔가 일상의 어떤 그런 기쁨을 모두 다 버리고서 여기를 왔는데 결국에 그렇죠.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이런 회한을 보여주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의 탑이 이렇게 될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하게는 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재밌는 가설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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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쨌든 이 신의 탑에서는 이렇게 나비의 애벌레들이 꼭대기까지 오르려고 하는 노력처럼 신의 탑도 많은 그 애벌레들이 나비가 되기 위해서 나비가 될 수 있을 줄 알고 그 끝까지 올라가려고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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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결국 끝까지 올라간다고 해서 나비가 되는 것은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즉 네. 치우라는 작가가 신의 탑이라는 세계를 만들면서 네. 이 세상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종류의 탑 꼭대기에 오르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건 고군분투라고 네. 만약에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다면 네. 그 꼭대기엔 뭐가 있을지에 대한 작가의 판단, 작가가 파악하고 있는 그 꼭대기의 풍경 이 분명히 신의 탑에서도 펼쳐질 거예요. 네. 네. 자, 그리고 여기에는 굉장히 바람 캐릭터가 나와요. 아, 그렇죠. 지금 이 누군가가 나올지 모두 다 예상하고 계실 것 같은데 바로 네. 바로 누구죠? 라헬. 그렇죠. 아, 갈람 유발자. 정말 라헬은 와, 끝까지 나쁘더라고요. 저도 너무 뭔가 나빠요. 이면이 있을 거란 네. 기대를 놓지 않고 봤는데요. 네. 저의 기대를 산산조각. 와, 진짜 나빠. 계속 나빠. 어떻게 이렇게 나쁠 수가 있을까? 그 왕좌의 게임의 그 누구죠? 그 왕비. 까먹었어. 정말. 아, 누구죠? 아, 이거 까먹었다. 그 나쁜. 우리 오늘 계속 이름 가지고. 왜 이래? 나이 먹었어요. 아무튼 네. 그런 사람처럼 네. 계속 끝까지 그럽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라헬이 더 나쁘게 보이는 건 밤이 워낙 네. 착하잖아요. 그렇죠. 데뷔 효과죠. 네. 누군가에게 계속 배려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이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아요. 네, 맞아요. 나는 라헬을 위해서. 나는 라헬이 내 세상의 전부인데, 세상의 전부인 라헬이 저기 바깥에 나가고 싶어 해. 그리고 날 떠난 이유는 분명히 탑에 오르기 위해서인 것 같아. 나 라헬을 찾으러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우연한 기회로, 그러니까 라헬 때문에 신의 탑에 오르게 되죠. 그쵸, 맞아요. 그런데 결국 라헬이라는 어떤 목적이, 의외로 좀 빨리 그 속내를 드러내죠. 네. 넌 죽어야 돼 여기서 네. 라고 하면서 그때 그 어떤 버려짐 내 세상의 전부라고 여겼던 하나의 세계가 깨지는 그쵸. 그래서 밤에게는 자기의 이름마저 바꿀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아주 큰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그러니까 목적의 상실이 찾아와요. 네. 네. 자 그리고 나서 라헬은 계속해서 그 밤을 너는 여기서 죽어야만 해 라고 해서 배신을 때리고 자기는 계속 자신만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탑에 계속 오르죠. 그리피스죠 거의 네. 그리피스. 진짜 근데 죽지도 않아요. 명확한 자기 목적을 갖고 네. 있기 때문에 바람 유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야기에 되게 핵심적인 인물이 되잖아요. 네, 맞아요. 베르세르크의 그리피스 같이.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라헬은 목적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하지만 상대적으로 밤은 목적이 굉장히 희박했고 그쵸. 이미 목적도 이제 잃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확한 목적을 가진 라헬이 더 주인공스럽지 않을까? 네. 히어로
맞아요. 히로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까도 일진물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이 영웅이라는 것의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네네. 우리가 신화편에서 얘기했듯이 영웅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뛰는 사람이었던가 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밤을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군요. 네. 네. 밤은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 처음에는 사실 목적이 없었지만 그렇죠. 자기의 어떤 세계였던 라엘에게 배반을 당하고 나서는 새로운 목적을 찾기까지 사실 여러 방황을 해요. 그 새로운 이름으로서. 처음에는 네. 감춰져 있지만 네. 나중에 나오죠. 나중에 나오죠. 네. 네. 그런데 그 나중에 다시 새로운 목적을 발견했을 때는 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는 모습을 보고 아 시네탑의 주인공은 이래서 라엘이 아니라 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주인공을 주인공답게 만드는 것을 제가 참 많이 이렇게 여기저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강의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영웅 서사에서 네.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 궁극의 네. 무기는 중간에 만난 조력자도 아니고 뭐지 결코 주인공이 안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진이 주인공인 가운데 몰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얘가 나중에는 살짝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내 인생은 실패했어랄지 이런 분명히 독자가 공감해야 하는 포인트가 분명히 들어갈 거거든요. 그런 종류의 깨달음. 네. 그러니까 그런 깨달음조차도 어떻게 보면 약간 정신적인 성숙이라는 면에서 영웅서사에서 귀환과 거의 비슷한 그쵸. 그런 맥락 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일진이 사실 보여지는 어떤 그 세부적인 장면들 있죠. 저는 네. 일진이 소재가 되는 것은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세상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로서 그게 쓰이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한 문제점보다는 이걸 어떻게 장면화해서 보여주는가가 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저 그거 되게 동의해요. 네, 만약에 맞아요. 일진들이 패션화 된 것처럼 보이거나 그러니까 소비재같이 예, 일종의 무슨 스타일로서 네. 저렇게 되는 게 굉장히 남을 괴롭히거나 아니면 남을 괴롭혀서 그 얻은 것을 통해서 뭔가 굉장히 자기를 꾸며서 그게 멋져 보이게 하거나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너무 자극적으로 보여주거나 네네.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만 결국에 일진 주인공이라는 것은 이 영웅서사라는 것이 가진 어떤 보편적인 결말에 의하면 성장이든 몰락이든 어떤 영향을 얻는다는 점에서는 저는 분명히 이 사람이 어떤 정신적인 그거네요. 네. 라헬을 따라가겠어라는 개인의 목적이 네. 모두를 지키겠어로 확장되는 시기가 왔고 네. 그 다음 또 확장될 때가 올 거고 네. 그때 어떤 선택을 할까 그러게요. 그게 이제 영웅으로서의 밤을 보는 방법이군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런 이런 식으로 결말을 영웅 서사를 따라가서 쭉 따라가다 보면 결국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일진 서사물처럼 몰락이나 네. 혹은 성장이나 어떤 영향을 들고 올 텐데 네. 자기 깨닫고 뭐 라헬을 정말 용서할 수도 있고 용서는 그렇죠. 여지껏 많이 했지만 또 한 번에 네, 또 한 번의 용서를 통해서 진짜 그 죽음에 이를 것인가 밤이 네. 아니면 그러면 그렇게 라헬을 더 이상은 용서하지 않고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뭔가 어쨌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가 되려면 어떤 보편적 결말을 위해서 이게 나아가게 될 것인가를 유념해서 볼 수가 있을 텐데 결국에 우리에게 줄 행복, 그러니까 결말적인 행복은 밤의 개인의 행복은 아닐 것이다 그렇죠. 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도 그건 예상돼요. 네. 밤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는 걸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저 궁극의 플롯에서 네. 그 영웅 얘기하실 때 네. 영웅이란 존재는 공동체의 안정감을 깨뜨리는 존재로 네. 시작한다. 네. 그 부분을 되게 걸맞아요. 네. 탑이라는 세계 안에서 탑이 기존에 쭉 유지되어 왔던 규칙과 법칙을 네. 깨는 존재로 들어오잖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네. 네. 되게 잘 들어가죠. 비선별. 비선별 인원. 네, 그러니까. 이렇다니까 시우 작가 다 해놨어요. 네, 맞아요. 그렇네. 정말 재밌는 거 그려야 되는 거. 아무튼 네. 영웅 서사를 공부할수록 네. 참 좋은 예시, 네. 굉장히 좋은 레퍼런스로서 이 시네탑을 읽을 수가 있고 네. 그럼 여러분들은 영웅 서사를 또 그 위에 오버랩시켜서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밤의 여정의 끝이나 뒷얘기를 예측하면서 볼 수가 있는데 그쵸.
그거 하나의 꿀잼이죠. 네, 그렇죠. 네. 어, 이렇게 될 것 같아. 어, 맞았네. 혹은 어, 아니네. 우와. 하면서 볼 수 있는 거죠. 맞더라도 아니더라도. 맞습니다. 그 여러분 그냥 댓글에서 코난놀이 하거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다고 전 자부해요. 네, 맞아요. 네, 왜냐면 훨씬 네. 더 잘 보이고요. 네. 네. 알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의미에서 후레자식을 또 영웅 서사적으로 한번 네.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후레자식 네. 하니까 떠오르는 추억이 있네요. 어떤데? 네이버 작가님들 네. 연말에 연말 파티를 네이버에서 네. 열어주죠. 네. 그때 이제 모든 작가님들에게 그 명함하고 명패를 나눠줘요. 우와, 멋지다. 근데 그 명패가 그 본인이 그렸던 작품 이름이랑 이름을 같이 놓고. 오, 후레자식. 후레자식 한비. 후레자식 황영찬. 딱 써있어요. 그게 이제 막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심지어. 막 빛나는 명패를 달고 있는데. 아, 어떡해. 어, 형 뭐예요? 그래서 봤는데. 후레자식 황영찬 써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두가 빵 터졌던. 아, 제목 잘 지어야겠다. 그러니까요. 네. 또 뭐가 있지? 뭐, 그때 웃긴 건 많았어요, 근데. 아무튼, 칸비 작가, 황영찬 작가 잘 지내니? 보고 싶습니다. 네. 네. 아무튼. 제 후레자식을 정말 사랑하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 여러 가지 이슈에 또 이슈의 한복판에도 있었고 아, 그쵸. 네. 여러 가지로 그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은 작품이죠. 네, 맞아요. 어, 처음에는 이 작품 되게 불안하다 생각했어요. 처음 네. 연재 시작했을 때 네네. 아, 이거 여기 연재돼도 되는 건가? 어, 맞아요. 라는 맞아. 생각이 정말 진짜 진심으로 들었어요. 맞아요. 네, 여, EBS 이거, 틀었는데 갑자기 네. 뭐 살색이 보이면 네. 어? 어? 뭐지? 채널을 잘못 돌렸나? 어. 뭐 이런 것처럼 네, 그래서 굉장히 놀라서 어, 이거 어, 여기 네이버 기자님들이 이거 다 보고 하시는 거겠지라는 안심은 되는 한편에 걱정도 들어서 네네. 어 이거 되게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됐어요. 그래서 한 주 한 주 너무 가슴 떨리게 지켜봤죠. 근데 처음에 이 주인공인 선우진은 매우 불행한 조건으로 나와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매우 불행하고 매우 불안한 조건으로 나와요. 실제로 진짜 그런 좀 그런 조건에 소년이 있을까 싶을 아, 정도인데 정말. 네. 근데 너무 잘 그리셔서 그럴 수 있다고 보이죠. 네, 네. 정말 너무너무 무섭고 끔찍한 상황에 선우진이 놓이잖아요. 어, 야, 우리 아빠가 사이코패스 네. 연쇄살인마라고? 네. 그리고 아. 그거를 아들에게 시켜갖고. 어, 시켜서 똑같이 하게끔 만드는 그런 정말 정신병자라면 하지만 결국 아니, 하지만 그 외부로 보여지는 것은 너무나 멀쩡하잖아요. 그죠? 정말 사회의 모든 신망을 받고 있는 성공한 사업가. 그죠? 네. 어. 어,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끔찍했어요. 예전에 저 그래가지고 만화 막 스토리 짤 때 네. 유재석 씨가 어. 알고 보면 사실 살인마였어. 막 이런 상상을 혼자 하면서 전 국민적 네. 문근영 씨나 전 국민적으로 좋은 사람의 평가를 받는 네. 사람이 정 반대인 인물이라면 뭐 이런 상상 맨날 하면서 설정을 짰던 기억이 나요. 이것도 갯모해네요. 그 갯모해라고 하긴 너무 갯인데요. 어마어마한 갭이라서 모해하지 않네요. 네. 너무 큰 갭이다. 죄송해요. 갯모해를 잘못 해석했어요. 모해 정도의 갭이라면 딱 홍난지 선생님. 아니에요. 네.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 별로 재미없어요. 롱터비 호랑 편인데. 네, 아무튼 이 선우진의 환경을 처음 봤을 때 이 불안함이 너무나 증폭이 돼요. 네. 이게 과연 네이버를 타격시킬 작품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그쵸. 가질 만큼 엄청나게 그 선우진의 상황에 몰입을 하면 아, 어떡하니? 정말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그 선우진이 과연 정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저 상황에서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선우진이 죽을 것 같은데? 라는 공포에 시달리니까 네네. 우리도 계속해서 몰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 선우진이 자각은 하고 있는데 이게 옳지 못하다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하는 인물이긴 한데 여기서 그 빠져나오기까지는 너무나 힘든 일일 거를 알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졸이면서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하나의 국면이 떠오르게 되는데 바로 전학생 전학 온 여학생인 윤견의 등장이죠. 그렇습니다. 네. 윤견. 드디어 네. 영웅에게 네. 일상에서 여정을 떠나라고 손짓하는 네, 캐릭터가 그럴까요? 등장합니다. 네, 너찌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아, 너찌 캐릭터라 그래요? 네. 아니, 제가 만들었어요. 오, 좋은 이름이네요. 괜찮죠? 예, 여러분, 너찌가 뭐냐면 심리학에서 많이 쓰는 용어거든요. 네, 옆구리를 쿡. 옆구리를 쿡 찔러서 슬쩍 이렇게 유도하거나 네. 미는 그 너찌라고 하는데. 네. 이 너찌 심리학에서 너찌 되게 재밌어요. 아. 어떻게 행동을 유발할 거냐. 아, 그쵸, 그쵸. 살짝 찔러서. 네. 물론 뭐 주류 심리학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네. 너찌 캐릭터. 네. 그래서 이 너찌 캐릭터인 윤견이 나타나면서 이 선우진에게 하나의 갈림길이 또 한 가지 등장을 합니다. 네. 아, 과연 나에게
선택의 길이 열릴 수 있을까? 네. 아니야, 나에겐 선택의 길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해왔는데, 윤견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선택의 길이 하나가 더 생기죠. 그렇습니다. 예, 손혜연에게 놓인 두 개의 갈림길이, 이렇게 갈림길이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했어요. 어, 보니까 진짜로, 네. 신혜탁보다 좀 더 후레자식은 네. 선택을 강요받는 소년. 그쵸. 어떤 네. 선택을 해야 하느냐, 그런 네. 가혹한 환경 속에 놓인 소년. 네. 이게 더 처음부터 막 가시화가 되네요. 처절하게 보여요. 너무 네. 심하죠? 정말, 그리고 정확하게 보여요. 네. 신혜탑보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네, 그래서 윤견에 대한 사랑이 커갈수록, 그리고 윤견을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질수록, 소년에게 새롭게 놓인 갈림길은 더 쉽게 가시화가 되고, 더 넓게 퍼져 있는 길. 너는 여기를 선택해야만 윤견을 지킬 수 있어. 네가 선택해야 될 길은 여기야 라고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 윤견의 등장으로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생기는데, 처음엔 굉장히 불안불안해서 아, 이게 전체 연령에서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슬아슬한 이런 스릴러물이었는데 네네. 윤견이 등장하면서 오, 가능성이 있어. 그쵸. 어, 이거 괜찮아. 네, 라는 이야기, 생각이 확 들었어요. 이야기 탈 네. 것을 찾아 헤매는 불꽃 같은 얘기. 네. 산소를 확. 네, 넣어줘요. 정말요. 예. 네. 그래서 어떤 스릴러에, 굉장히 정말 악랄한 스릴러에 소년의 성장물이 결합하는 순간, 아, 이거는 굉장히 재미있게, 그리고 누구나 다 쉽게 볼 수 있는 이야기적인 어떤 재미를 줄 수 있겠구나. 그렇죠. 예, 이러한 윤활유 역할도 했었죠. 네. 네, 그래서 그 어떤 소년의 방황과 불분명한 미래, 그리고 그것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숙명, 이런 것들을 그 후레자식에서 선우진이 가진 어떤 숙명의 굴레를 보여준다면, 이러한 숙명은 어느 시대라도 소년이라면 누구나 거쳐가야 할 통과 의례가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개인적인 기억으로 네. 지금 제가 듣다가 떠올려 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네. 내가 소년이었을 때 네. 느꼈던 숙명의 선택의 순간들이 뭐가 있었다? 네. 뭐였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저도, 왜 그 지금 일진 소재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네네.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 저도 다녔던 학교에서 뭐 그런 일진들? 흔하게 볼 수 있었잖아요. 그쵸? 학교마다 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들을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같이 친구로서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이더라고요. 아~ 그가 그들이 그쪽으로 빠지게 되는 이유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유는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정말 그 시간은 정말 찰나의 시간에 네. 그들이 갑자기 그쪽으로 빠져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2학년 되니 나와 되게 멀어졌다든지 네. 나에게 그 친구들을 소개해줄 때 굉장한 위화감을 느낀다든지 맞아요. 네, 이게 정말 짧지 않은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길지 맞아요. 않은 시간이에요. 어떤 순간에 선택을 했을 텐데 그게 네. 딱 보이지 않았던 기억이 나요. 저도 네. 제 친구들 중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그게 어떤 그 뉴스에서는 환경적인 영향이 크다라고도 보기도 하고 그 소년 소녀들에게는 어떤 지금 선우진처럼 갈림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가.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한 가시화된 길이 이쪽 길에서 훨씬 더 크게 그리고 또 또렷하게 보였던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나 네. 아니면 심리적인 요인이나 뭐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네요. 네. 자기 앞에 놓여있는 선택의 갈림길을 명확히 인지만 해도 네.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인지를 못한 채로 뭐 하나를 선택해버리는 순간이 그쵸. 많이 있잖아요. 네. 그게 되게 가장 안타까운 네. 세상의 단면인데 그쵸. 아무튼. 근데 여기 선우진도 자기 앞에 놓인 길에 선택 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나중에 깨닫는 것 같아요. 읽다 보면 네네. 처음부터 그거 윤견이 나타났을 때부터 깨닫지 못하고 네네. 자신이 조금 더 힘이 강해지기 위해서 윤견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아빠와 대항하기 위해서는 난 정말 좀 더 힘을 키워야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괴롭혔던 일진에게 도움을 청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 되게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네. 나도 강해지고 싶어. 네. 날 괴롭혀도 좋은데 나는 무조건 강해지고 싶으니까 나에게 좀 가르쳐주지 않겠어? 라는 어떤 제안을 하죠. 네. 이은재 작가님의 텐이라는 말에서 제가 그 부분 제일 좋아하는데 주인공이 이제 맞고 다니는 주인공이 그 웰터급 전국체전 복싱 우승자인 네. 남자가 있는데 걔가 네. 수학 경시대회 우승자기도 해요. 맨날 정석 보고 다니고 정석을 대박. 보고 다니는 네. 수학 천재인데 복싱 천재기도 한 우와. 걔한테 복싱을 가르쳐줘. 그런데 나 기분 나쁘니까
매일 나한테 열 때면 맞아. 그러면서 가르쳐주거든요. 거의 비슷한데요? 네. 그런 식 되게 네.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왜 열 때만 맞으라고 했는지도 되게 나중에 잘 나오고. 네. 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아, 이 선우 진에게는 본인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 그 자신 본인에 대한 어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어떤 믿음 이거를 키우기 위한 그 시간이 담보되지 않았을 때 그런 기간 그리고 자신의 힘이 키워지지 않았을 때까지는 그 갈림길이 보이지 않는 게 당연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어떤 길 어떤 두 가지 길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청소년들도 이해는 가는 부분이에요. 그럼요. 내가 어떤 것을 더 잘할 수 있을지 명확하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라고 네. 했을 때는 당연히 조금 더 쉬워 보이는 길을 선택하기 마련이거든요. 저는 뭐 네. 지금 나이 36인데요. 지금도 네. 콘티 짤 때마다 느껴요. 숙명의 순간을. 이 컷이냐 저 컷이냐. 그렇죠. 이 대사냐 저 대사냐. 그렇죠. 짜장면이나 짬뽕이냐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후레자식은 어떤 소년에게 불우한 환경이 없다면 개척해야 할 의지나 상황도 존재하지 않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그 선우진에게 엄청나게 불우한 환경을 가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소년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아버지 혹은 전세대는 이 선우진이 더 큰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할 큰 관문의 역할을 합니다. 아, 부친 사례의 전통을 네, 가져오시는군요. 부모 자식 그리고 그쵸. 영웅의 어떤 이전 세계를 깨트리는 어떤 하나의 세계를 깨트리는 그런 파괴할 세계로서의 존재하죠. 네, 네 그래서 선우진은 누구나 될 수 있는 소년의 모습이고 누구나 알을 깨고 나와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후레자식에서 담고 있어서 우리가 나중에 후레자식을 되돌아봤을 때 아 나에게 굉장히 좋은 작품이었다라고 일컬어지는 깨닫게 되는 그런 작품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굉장히 강렬한 조미료가 뿌려져 있는 작품인데. 아, 스파이시합니다. 네, 그런데 결국에 마지막에서는 진국. 네. 아, 나 정말 진국을 먹었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하는 작품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영웅서사라는 틀로 네. 전체 그림을 조망하면서 이야기를 볼 때 좋은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이 후레자식을 둘러싸고 이 작품이 청소년 유해물이다라고. 네. 민원을 넣은 네. 어떤 독자의 아버지가 있어요. 네, 네, 맞아요. 아버님이신데 네. 저는 그분의 걱정을 충분히 존중하는데 네. 가끔 버리게 되는 오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네.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네. 이야기를 조망하지 않으면 이 얘기가 왜 존재하는지를 못 보게 됩니다. 그쵸. 저는 항상 이야기를 짤 때 폭력에 대한 저의 입장을 그리고 싶으면 먼저 폭력을 그리고요. 어떤 지혜에 대해서 그리고 싶을 때는 무지함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요. 자기 이해가 제만의 테마다 보니까 자기 무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그 부분을 그리지 않으면 변화를 그릴 수가 없거든요. 네. 즉 후레자식 같은 만화가 결국 마지막에 어떤 걸 보여주기 위해 일상에 태어난 작품인지를 네. 보기 전에 네. 그 작품의 가치를 평가해버리면 그쵸. 매우 네. 좋은 어떤 콘텐츠뿐 아니라 네. 그 걱정하시는 그 민원인 아버님의 아들이 네. 배울 수 있을지도 몰랐던 너무 커다란 인간사의 진실, 그쵸. 변화. 인생의 진리를. 그거를 네. 자기 손으로 막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네. 존중은 하지만 성급했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네, 네 이렇게 오늘도 네. 방과 후 고민활동과 영업활동을 통해서 저도 홍란진 선생님도 각자 정해진 분량만큼 열심히 말을 했습니다. 네. 오늘 녹음 어떠셨나요? 뭐 항상 즐겁지요. 네, 새로운 녹음기를 도입했는데요. 제발 좀 더 음질이 좋아지길 바랍니다. 네,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힘드시니까 요즘에 네. 건강 챙기시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한테 한 말이었어요. 저의 건강을 챙겨주세요. 자, 이쯤에서 저희는 마무리하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강문화산업협회가 주최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종범의 웹툰 스쿨의 방과 후 활동이었습니다. 전 이종범이었고요. 네, 저는 홍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